커버너 컨텐츠를 취재하던 중에 저게 지난 2월 말에 간판이고 그다음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저런 벽면 홍보 그런 프레임이 새로운 반투명 유리로 가려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핸드폰 라이트로 비춰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메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사모펀드 운영회사가 입주를 했던 겁니다. 과연 저 회사는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메가 인베스트먼트 직원들을 저희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다 거부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경계를 하고 시기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DD 특검을 염두에 두고 아마 증거인멸의 의미로 여기를 폐쇄한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고 저희 취재진도 거기에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커버너 컨텐츠를 취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이 포착이 되어서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커버너 컨텐츠 사무실이 은근히 어디론가 옮겨지고 그 자리에 어느 이름모를 사모펀드 운영회사가 입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사실상 명목적으로는 폐업인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내방객들에게 뇌물성 선물과 이런 여러 가지 청탁 민원인들을 만나왔고 또 저와 관련된 사건 샤넬 화장품 세트 디올 핸드백 수수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지난 2월 말경 갑자기 모든 집기를 빼가고 간판을 철거하는 등 기존의 커버너 컨텐츠 사무실의 흔적을 다 지우는 작업을 하고 폐쇄를 했다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장면을 보시면 회사 출입문 앞에 좌측으로는 벽면을 따라서 쭉 유리 간판 속에 여러 가지 전시회를 암시하는 커버너 컨텐츠의 활약상을 전시하는 그런 고정적인 프레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장면 한번 계속 볼까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면. 요건 또 이제 복도 전체에서 촬영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커버너 컨텐츠 간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커버너 컨텐츠 간판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저게 지난 2월 말에 간판이고 그다음에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저런 벽면 홍보 그런 프레임이 새로운 유리로 반투명 유리로 가려진 것이 저희 취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 간 이후의 사진 가장 최근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바로 베가라고 하는 저런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베가 인베스터먼트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취재 요원이 자주 가서 체킹을 했거든요. 저게 무슨 관계인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작년 11월에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경호원들이 대동이 돼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과연 거기는 누가 지내고 있을까? 진짜로 폐쇄된 게 맞을까? 아니면 무언가 거기를 한남동 관저로 이사간 후에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우리 취재 요원들이 간간이 커버너 컨텐츠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쓰레기 봉투가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가 커버너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사 간 이후에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그 안에서 산다거나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이사 간 쓰레기를 모은 게 아니라
이사 간 이후에 계속 저런 식으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됐죠. 그런가 하면 제가 들어갈 때 투명 아크릴처럼 이렇게 어항처럼 핸드폰 내방객들이 접견자들이 핸드폰을 맡겨놓는 그런 함이 있었는데 그거가 아니라 저런 나무처럼 저런 나무는 제가 어린 시절에 메주틀이라고 아시는가 메주를 쓴다고 할 때 저런 메주틀 같이 생긴 저런 보관함이 또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사 갔으면 완전히 이제 클로즈가 된 거고 폐업이 된 건데 이사 간 이후에도 사람의 흔적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저게 나타났다는 거는 누군가가 핸드폰을 저기다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멀찌감치서 이제 핸드폰 보관함, 접견자들의 핸드폰 보관함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기 어떤 관리인을 지명을 한 것 같아요. 이사를 갔지만 그래서 관리인이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보이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월세를 내라고 할 때 월세 요금 그 책자 같은 게 팜플렛이 유리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또 습득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이 포착이 되었고 그러니까 벌써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코바나 컨텐츠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쓰레기가 배출되고 사람이 왕래를 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면 관리비 고지서 책자를 꺼내가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은 계속해서 이 부분도 분석을 해왔던 거고 이 의미가 뭘까라고 계속 취재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2월 말경에 집기를 빼가고 간판을 철거하는 일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상한 게 뭐냐면요. 작년 11월에 경호원들에 의해서 한남동 관저로 사저가 이사를 갈 때 여기에서도 많은 가구를 빼갔거든요. 그랬는데 또 뭔가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죠. 완전한 철거를 한 거는 아니다. 완전한 철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여기는 여기대로 한남동 관저대로 김건희 여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새로운 회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베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사모펀드 운영회사가 이렇게 입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사모펀드 투자 운영회사인데 과연 저 회사는 코바나 컨텐츠와 무슨 관계가 있고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 베가 인베스트먼트의 이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를 2월 말경에 이제 빼봤는데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그냥 아크로비스타 이 커버나 컨텐츠 과거의 이 사무실이 그대로 본인들의 소유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없어졌지만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투자 운영 회사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운영 회사 베가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되는 배 아무개 이 대표 사장님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알아본 결과 이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LG증권,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투증권 이런 증권가에서 20년 이상 금융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 저희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아까 그 벽면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 가기 전에 벽면에 그런 프레임 길다란 이제 복도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사르코지에 뭐 이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 사진이 철거되거나 저 투명 유리가 철거되지를 않고 만약에 투자 운영 회사가 들어왔다면 저기를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철거되지 않고 반투명 그냥 뿌연 유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 투명 유리 사진을 핸드폰 라이트로 비춰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일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단 저기 방문객이나 지나가는 그 고객들, 아크로비타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그 그림을 일순간에 안 보이게 해놓은 것 뿐이지 그 본체 그림들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투명 유리로 교체했기 때문에 뭐 르 코르비지의 특별전 홍보물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실루엣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저희 취재진과 제가 심도 있는 분석을 해봤고 법적인 자문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가 인베스트먼트 직원들을 저희가 통화하거나 인터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다 거부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뭐 그냥 경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필시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게 여기는 나가고 새로운 데가 들어왔으면 여긴 여기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오거나 인터뷰가 와도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데 인터뷰를 거부하고 답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존의 김건희 여사나 커버나 컨텐츠 측하고 모종의 노티스 주의사항을 주지를 받았든지 아니면 뭔가는 밀약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와 김건희 여사의 아주 악연이 시작되고 또 끝이 나서 여기에서 정말 명품백 수수 사건이 발생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 특정 장소 아닙니까 이곳이?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슬그머니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시기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사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 총선이 4월 10일이고 또 이 철거된 시점이 2월 말이기 때문에 총선을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의 야당이 총선에 압승을 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 그 김건희 특검을 DD 특검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디올 특검 이래가지고 DD 특검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데 DD 특검을 염두에 두고 아마 증거인멸의 의미로 여기를 대세한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고 저희 취재진도 거기에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